여기 수목은 프로방스고요. 여기는 계곡이에요. 계곡. 야영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야영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쇄석 사이트인데 보니까 길이는 거의 한 8, 9m 정도 될 것 같고요. 폭도 한 4, 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 8, 9 쭉 올라가네요. 조금 이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차를 저기 주차하셔도 되고, 이 파쇄석 사이트의 1번은 바로 여기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텐트 치고 있는 데가 3번. 결국 계곡은 여기서 쭉 이어지는 이것이 계곡이에요. 시원합니다. 아, 저 위에 저 데크 38번이 보이네요. 데크 38번 건물의 오른쪽에.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포천에 있는 수목은 프로방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목은 프로방스는 포천 왕방산을 넘어서 치외숙 근처로 내려가면은 바로 맞은편에 수목은 프로방스가 있습니다. 수목은 프로방스는 동두천의 소유산과 포천의 왕방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이곳 수목은 프로방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2만여 평의 넓은 대지에 계절별 주절별 다양한 정원이 갖춰져 있는 수목은 프로방스는 수목은 내에 울창한 수림을 활용한 야영장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행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수목은 프로방스에 들려서 아름다운 자연의 숲과 계곡의 야영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왕방산의 능선을 넘어서 이제 수목은 프로방스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수목은 프로방스 주차장이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고 야영을 하시고 수목은의 아름다운 수림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주차되어 있는 이곳은 프로방스의 외부에 있는 주차장이고 프로방스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실 수도 있고 야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방스의 이용, 해남과 캠핑장과 계곡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은 프로방스의 입장료는 계곡이나 수목원을 보시는 경우는 입장료가 만원입니다. 그러나 야영장은 별도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수목은 프로방스를 갔다가 진입을 하면은 여기 세 갈래 길이 나와요. 여기 다리 있는 데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사이트들이 나고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매점을 지나가지고 위에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를 건너지 않고 사이로 해서 계곡으로 가면 오른쪽에 여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는데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목은 프로방스에 왔습니다. 수목은 프로방스에 제일 밑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 물이 엄청나네요. 아,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어요, 계곡이. 네, 이미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문입니다. 자, 계곡이에요. 물이 좋아요, 여기. 저 위에 보시면은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바로 앞에 이런 곳도 지금 물놀이 하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런 경우는 입장료 만원을 받아요. 다만 여기 수목원을 쳐다보기 위해서 잠시 보고 가는 경우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여기 계곡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아, 좋네요, 계곡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저 위쪽으로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나무 한번 보세요. 잣나무 같은데 엄청납니다. 왼쪽으로는 계곡의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주변이 잘 가꿔져 있어요. 새소리도 돌리고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요런 편에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것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면 이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나중에 위에 저 숲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보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길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 그렇게 있고 요 사이로 해서 또 올라가는 길 세 갈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또 저 앞에 야영장이 있어요. 바로 아래 왼쪽에 계곡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에요. 저 위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차가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계곡에 물은 많습니다.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여기 계곡인데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 건너편에는 숲입니다. 숲. 계곡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가네요. 아,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추운 듯해, 추운 듯.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물이 차요, 물이 차. 네,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네요. 여기 수목은 포로방서고요. 여기는 계곡이에요, 계곡. 야영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야영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계곡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곳곳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이에요. 계곡 옆에 이렇게 자리 깔아 놓고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아, 여기 계곡이 좀 깊네요. 여기 계곡에 물놀이 하면은 1인당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 저 위에서부터 계곡에 물이 내려와요. 요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여기 뭐 아이들은 완전히 재미 붙였어요.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 위로도 보시면은 야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요 건너가는 곳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기 야영장이 있어서 먼저 야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 야영장입니다. 여기는 야영장.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파쇄석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아주 깁니다. 전부 다 계곡 사이에 있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사이트 크기가 엄청 커요. 저 아래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 여기가 파쇄석 사이트인데 보니까 길이는 거의 한 8-9m 정도 될 것 같고요. 폭도 한 4-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리빙쉘 정도 충분히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6번, 7번 쭉 올라가는데 저쪽에부터 1번, 2번 쭉 올라옵니다. 바로 앞에 여기에 계단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데가 5번. 여기 이제 올라오는 곳이 6번. 7, 8, 9 쭉 올라가네요. 조금 이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차를 저기 주차하셔도 되고, 이 파쇄석 사이트의 1번은 바로 여기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여기 지금 이미 텐트 치고 있는 데가 3번. 저기 치고 있는 데가 4번. 쭉 해서 5번, 6번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번까지 있는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하나의 크기는 폭이 4m 정도, 길이가 한 8, 9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빙쉘을 쳐놨는데도 충분히 사이트가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 오른쪽에는 주차하고 화장실, 남녀 화장실, 여기 그리고 개수대까지 쭉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있죠? 3개. 개수대. 옆쪽에 분리수거돼 있어요. 개수대 세면대 여기 한번 볼까요? 아이, 죄송합니다. 세면대가 3개, 개수대가 한 6개 정도 있네요. 9개 거다네. 보시는 것처럼 6개 정도 있습니다. 개수대에 수도꼭지가. 뭐 온수. 이곳 수목은 프로방스에는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데크와 파쇄척을 합해서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용 시설이 네 곳에 있습니다. A, B, C와 그리고 계곡 존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사이트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번이고요. 6번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5번, 6번 앞에 화장실하고 이 개수대, 그 다음 분리수거대 이렇게 있습니다. 분리수거대. 여기 샤워장인 것 같아요. 남자 샤워장이니까 한번 볼게요. 남자 샤워장. 샤워기가 3개 있네요. 이곳은 편의시설 중에 샤워장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여기 남자 샤워장이고 이쪽은 여자 샤워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분리수거대 여기 있습니다. 불멍하시고 여기 재틀면 되고요. 저기에는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는 앞쪽에 하고 사이트는 이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계곡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여기가 7번입니다. 여기 이제 8번, 9번 주차는 앞에 하시면 되고요. 저기 하시는 데가 10번. 여기 10번이고 이쪽에 11번이네요. 11번, 12번, 13번 제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끝입니다. 저기 사람들 많은 데가 13번입니다. 저기가 이쪽에 야영장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 지금 계곡에서 물놀이 하면서 음식들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기 계곡이 보이죠? 여기 사람들이 음식 드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또 있어요.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로 계곡 앞에서 음식들 드시고 계세요. 아, 좋네요. 대부분 가족분들만 왔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계곡은 여기서 쭉 이어지는 이것이 계곡이에요. 시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위를, 계곡 위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바람이 저 북쪽에서 올라오니까 더 시원한 듯 합니다. 지금부터 오른쪽 사이트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이 계곡에서 건너가는 길은 저 처음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말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있어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그리고 여기로 또 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가운데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단으로. 자,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건너편에는 13개의 파쇄석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몇 개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들이 많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15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도 이
야영장 사이트입니다. 여기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16. 자, 입구가 저쪽이고요. 여기가 18 나옵니다. 여기 18. 저기 18번 사이트요. 결국은 야영장이네요. 여기도. 여기 아마 17번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용해도 되겠네요. 번호가 매겨져 있지는 않아요. 여기 18번이라고 되어 있고. 아, 여기는 데크 4번입니다. 데크 4번. 데크 4번 위쪽으로는 이렇게 자연 숲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독들이 다 뭔지 모르겠네요. 바위와 숲과 나무와 돌이 한꺼번에 있고요. 저 위에도 지금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이따 가볼게요. 요거는 그냥 정자인 듯 합니다. 근데 데크로 활용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는 원두막 C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곡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존입니다. 사이트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네요.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17번 사이트고요. 원두막 C. 저 뒤쪽이 데크 4. 그러면 데크 3, 둘, 하나는 위에 있겠죠. 소나무존을 갔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매점과 관리실이 나옵니다. 장작도 팔고 다 있네요. 매점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작 잔뜩 있습니다. 예, 아래 매점 바로 아래 이렇게 소나무존이 있습니다. 소나무존이 있고 여기 매점인데 글쎄 식사도 되나요? 아, 이쪽에도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계곡의 물은 여기서 내려오네요. 여기서. 저 위에도 데크가 있고요. 아,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두 개, 남자 화장실 하나. 뭐 또 별도로 여기 또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샤워장, 여자 샤워장. 그리고 개수대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개수대는 한번 볼게요. 샤워장에는. 여기 개수대 수도꼭지 5개 있고요. 세면대 3개. 세면대 3개, 수도꼭지 5개. 다시 확인하니 계곡존에는 사이트가 14개 있었습니다. 솔밭존에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점 관리실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데크 8번이 있네요. 아, 저 위로도 쭉 나오는데 여기 데크 8. 저 위에 또 있어요. 저 옆으로도 데크가 있습니다. 저 바로 숲 사이에. 아찔합니다. 저 나무와 숲 사이에 장독대가 있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기에. 저거 다 데크 같은데요. 펜션하고. 아, 잣나무 숲이에요. 멋있습니다. 주차 16 됐는데 저 안에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 주차 17. 그리고 이쪽으로는 잣나무 숲하고 저 위에도 지금 보니까 사이트가 있어요. 산을 전체로 듣고 있어요. 여기 뭐 주차 31, 주차 18, 원두막 A, 원두막 B, 주차 등등 쭉 돼 있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전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다 야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올라온 지점입니다. 계곡에서. 여기 데크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도 또 올라가고요. 저거는 펜션인 듯해요. 이제 계곡존과 소나무존을 지나서 B존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B존은 사이트가 가장 위쪽에 있고 최고 위에 있는 사이트는 39번 사이트고요. 저 위로도 있어요. 길 따라서 사실 올라오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옹달샘이라고 돼 있어. 좁은 계곡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 옹달샘이라고 사이트 이름입니다. 좀 작네요. 소나무 바로 옆에 있고 여기 탑이 있고요. 탑 옆에도 다듬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캠핑하고 있는 곳에서 최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 하나 더 있어요.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비어 있고요. 여기는 다듬이 3, 다듬이 3이네요. 저 안쪽으로 또 데크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3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위에 같아요. 39번 위에는 이제 완전 숲입니다. 아, 39번이 최고 위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려다 보입니다. 수목은 프로방스의 가장 위에 있는 사이트에 왔습니다. 아, 사이트로는 여기 파쇄석이고 39번이 최고 위에 있고 여기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뭐 등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야영장은 보이질 않고요. 이제 쭉 해서 저쪽에 큰 건물이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내려가면서 다듬이 1, 2, 3 있었던데 여기 이용하고 계시고요. 아, 날씨 더워요. 여기는 펜션인 듯한데 38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비조원을 이용하는 야전객들을 위해서 공용 시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아, 이 건물에는 지금 불은 켜졌는데 큰 돌이 있어요. 뭐 조각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고요. 작업장인가 봐요. 허허. 여기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글쎄 이게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큰 건물 오른쪽에는 데크 11번이 있어요. 데크 11번. 아, 저 위에 저 데크 38번이 보이네요. 데크 38번. 건물의 오른쪽에 지금부터 수목원 프로방스의 야영장 전체를 한번 위에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최고 위쪽에 있는 사이트가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39번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기는 38번은 데크형으로 되어 있는 듯해요. 여기 다듬이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길 따라 내려가고 대부분 데크하고 파쇄석하고 섞여 있어요. 오, 더워요. 여기가 나름대로 높고 큰데 데크 10번이네요. 그리고 쭉 따라서 내려가면 됩니다. 왼쪽에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따라서 쭉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있고요. 저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안 가봤죠. 한번 가볼게요. 저기가 오늘 들릴 마지막 장소인 듯 합니다. 대부분 잣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야영장이 산속에 야영장이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아주 편할 듯 합니다. 여기에 요금과 사이트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합니다. 바로 아래 여기도 있네요. 여기 31번, 32번. B조원에서 잣나무 숲으로 올라가는 길. 여기 32번, 31번인데 여기 33번이 여기 있고요. 아마 34번, 35번 쪽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덕입니다. 여기 완전히 아주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입니다. 여기 위로는 전부 잣나무. 이제 아래로 아예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잣나무 숲이 있고 33번, 34번이 그 옆에 있습니다. 예, 수목원 프로방스 야영장 겸
잣나무 숲 수목원에 찾았습니다. 파쇄석 사이트하고 데크형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치도는 참조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쪽이 큰 펜션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계곡이 저 앞에 있는데 저 계곡 사이로도 굉장히 사이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곡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주차하고 사이트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쪽이 계곡길입니다. 계곡길로 내려갈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데크에도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어우, 시원해졌어. 바로 여기가 매점이었죠, 아까. 저 내려가서 세수라도 한번 해야 되겠어. 이 공중시설이 그러니까 한세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저 아래에 있었고, 여기에 있고, 저 위에 또 있어요. 이 계곡은 여기는 이용하기 힘든 계곡이고요. 여기가 매점 관리실입니다. 커피하고 뭐다 있네요. 여기가 소나무 존인데요. 바로 매점 바로 아래에. 여기가 참 좋을 듯해요. 옆으로는 이렇게 계곡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소나무 존이에요. 소나무 존. 여기 데크라고 돼 있어요. 계곡 위에. 이 계곡이 작은 게 있는데, 데크가 뭐 하나, 여기 데크 2, 3, 4, 5, 원두막까지 쭉 있고요. 소나무존입니다, 여기가. 저 위에 매점이 있고요. 소나무존에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는 산이고요. 데크가 여기 있고, 원래 메인 계곡이 바로 이 아래. 여기가 메인 계곡입니다. 하하. 이런 데 좋네요. 저기 원두막도 괜찮을 듯해요. 근데 가장 좋기는 여기가 소나무존에 여기 이곳이 좋을 듯해요. 여기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계곡존이 있고 건너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바로 위에 저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많이 칠것 같아요. 저 어린이들이 놀던 곳, 계곡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아래에 있습니다. 저 아래에. 계곡이 쭉 아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계곡존과 소나무존으로 내려와서 A존으로 자리를 이동하려고 틀을 쭉 합니다. 둘러봤는데요. 매점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소나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좋을 듯해요. 계곡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15번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 16번. 17번은 저쪽에 있고 18번이 있어요. 17번이 저기 원두막 있는데 요 위로 데크도 보이는데 저기가 좋을 듯해요. 자, 저기가 입구입니다. 역시 소나무존이 들어오다가 좋습니다. 메인 도로 말고 왼쪽으로 빠지는 곳인데 여기도 사이트가 있어요.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파쇄석으로 되어 있네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샤워장, 개수대까지 있고, 여기 분리수거대 있고요. 저 앞에 쭉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쪽에. 이쪽은 약간 프라이빗 공간이네요. 여기 뭐 23, 24, 25, 26쭉 보입니다, 이쪽으로. 전부 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곳이 진짜 아까 33번 있는 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곳은 A존으로 사이트 19번에서 28번과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 프로방스에 들어와서 오다 보면 여기에 다리가 하나 놓입니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
파쇄석 사이터들이 한 열 서너 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가운데 오른쪽으로 해서 쭉 진입을 하면은 매점과 관리동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39번 사이트까지 쭉 이어지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은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면은 저 뒤쪽에 20번대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 꼭대기에서 사이트가 만납니다. 이것이 수목원 프로방서의 야영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